안녕하세요, 캠퍼 대부입니다. 오늘은 버팔로에서 출시한 유레카 스크린을 소개해 볼 거예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윙타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벌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쉬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어요. 가격도 129,000원이라는 아주 착한 가격에 출시를 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캠핑 크리에이터 캠퍼 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버팔로에서 새롭게 출시한 유레카 스크린은 간편하게 피칭 가능한 윙타프 구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메쉬 스킨이 추가되어 해충과 벌레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내수압 수치가 5000mm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장마같이 비가 잔뜩 내리는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해요. 무엇보다 설치 방법이 매우 쉬워서 처음 타프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가 무척 좋은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체 스킨 한 개와 메인 폴 두 개, 사이드 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타프 피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폴과 스트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장비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건 망치만 있으면 되죠. 버팔로 유레카 스크린은 기본 스펙에 방수 및 방풍, 블랙 피그먼트 코팅, UV 코팅, PU 코팅까지 처리가 모두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타프 스킨만 20-30만원짜리 제품들에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 크기는 가로 275, 세로 275, 높이 224c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사이드 폴 같은 경우는 105cm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타프 스킨과 폴, 팩, 스트링은 모든 무게를 총합해서 7k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대단히 콤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모기장 역할을 해주는 메쉬 스크린이 사면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벌레 유입을 막아준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메쉬 스크린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30만원짜리 메쉬 스크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KC 인증 마크를 받았어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많은 타프들이 KC 인증 마크를 안 받고 판매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버팔로의 유레카 스크린은 더욱 신뢰가 가는 제품이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스토퍼가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제가 캠핑장에서 실제로 며칠 동안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기존의 버팔로 제품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개발자분께서 가격과 디자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버팔로 제품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지도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그 부분이 완전히 깨졌어요. 혼자서 솔캠을 나가서 사용하기도 좋고 가족캠으로 3인 정도까지는 사용하기 무난한 것 같아요. 4인이서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작은 편이고요. 날씨가 덥거나 비가 내리는 악천후에서도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장 겸 타프를 찾고 있는 캠퍼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캠핑 크리에이터 캠퍼 대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